아니, 7월 1일 날 그 시위를 했잖아요. 그래서 한달 반 정도 됐는데, 원래 지금 이 시위가는 이제 뭐 세팅하고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영무부하고 다양한 정원하고, 그 다음에 또 제가 유통하겠던 이런 분들이 정리하고 이런 단계가 되는데, 보자마자 그냥 뭐 이 저기 보령이 원방하네. 또 이 10월 달에 공급받고 아니 중화 엑스포 세계 엑스포 준비되어 있지.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냥 이게 지방 정부가 그 이제 권력이 지방 정부 권력이 바뀔 때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의사 결정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이 엄청나게 뭐 이뤄진 부분도 있고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. 준비가 덜 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챙기고 하니까 아유 진짜 정신없네요. 거기다가 또 저기 부여 청양 이쪽에 또 꿀난리가 나가지고 10월달에 그 세계 공문화 엑스포를 하는데 공영 모든 축제를 한 120만 명이 와서 성공적으로 성공을 한 것 같아요. 37만인가? 39만인가? 근데 이게 사실 대림시는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. 아, 제가 걱정스러워요. 한 2년 정도가 이제 수정돼서 하다 보니까 196억 4천만 원 정도가 중앙 투자 심의에서 됐기 때문에 이 액수를 오바를 할 수도 없어요. 그렇다 보면은 별도 재원을 좀 마련을 해서 주셔야 되는데 고령방람계 전 원방은 마찬가지였고 이게 무슨 공사 기간이 이제 공사 같은 것도 공사 기간이 길면은 더 이렇게 예산이 더 수용이 되는 거죠. 똑같이 이것도 뭐 헌다 반다 어쩌 하다 보니까 매물 비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또 최근에 뭐 우리 전에 주집이 성추장한테 예산 비용 해달라고 해서 흔들기만 하고 왔는데 근데 그래도 또 지원을 할까 했는데 일이 시작됐으니까 성사를 성사가 되게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. 협찬도 같은 경우 사실은 아주 많이 지금 원원도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입자 매매권 문제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단독이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고 협찬도 또 제가 직접 전화를 보는 것과 또 주식으로 와서 좀 받아가는 것과 틀리잖아요. 제가 직접 좀 세속적으로 얘기해서 앵벌이라고 해야 돼. 시간도 좀 안 들어서 막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좀 걱정. 10월 1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국빈의 날 행사에 오시면 좀 잠시 들려서 좀 전체적으로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대통령이 얼마만큼 크느냐에 따라서 또 각 부처나 아니면 관련 부분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축제나 뭐 개막식 때 뭐 보시고 한번 10월 1일하고 좀 또 오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10월 1일 날 잠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고민할게요. 그 실질적으로 저는 선거를 이제 국회의원선거를 출마를 하면서 참 이제 지사초 출마를 하면서 시군을 최하 한마 풀 때 저도 이제 충남 군지사를 했잖아요. 그때는 대전에 있었잖아요. 그래서 대전이나 군산이나 이쪽 같은 데는 가까운 분이 있었다가 내포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인기들인지 여기로 이제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 거리도 또 엄청나게 멀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거 남도 축장소로 연주를 해서 중요한 걸 빼고 나머지 부분은 어렵고 내포까지 와서 인양을 하기를 하고 그런 것보다 축장소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
지금 동양학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준비를 시키고 그랬는데, 지체제는 뭐냐면은, 개로, 그 부산, 그 다음에 그, 본산, 3개 시군 정도는 저걸로 커버를 좀 할 수 있는 육상수를 만들어야 되겠다. 했는데, 이제, 제일 그, 뭘 보고 취약하니까, 군산 이런 식으로 해서, 무시 밖에서, 그, 저기, 공약집에 나가고 이렇게 있는가 봐요. 근데 내 취지는, 뭐, 한때 조금, 이렇게, 그런 데서 나갔는데, 저는, 계룡하고, 이, 군산하고, 금산하고, 세 군데가, 좀 같이 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가는 형태가 돼야지. 그래서 같이 이 좀 편의성을 저 혜택을 받아야지, 편의를 받아야지.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저는 문제 없고 그런 또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이걸 좀 선정위원회에서 도의원들도 그렇고, 그렇고 지역구들도 그렇게 해서 서로 한 번 좀 논의하는, 좀 잠깐이나마 논의하는 그런 기분 좀 만들려고 해요. 그래서 한 10월 말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첫 그 시범적으로 하면서 내년 1월 정도 앞당 수정수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를 가지고 있어요. 저 같은 데는 공문화숙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아까 에스포의 성공 하나 50억 정도의 예산 부족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두 번째는 역대 그 정치인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룡이나 금산이나 본산 쪽에 인프라가 좋아서 만약에 대기업이 유치한다면 이쪽 지역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. 국문화 빼고는 여기는 기업체와 지역경제 사기가 힘들어요. 아시다시피 지금 뭐 도시사 하시면서도 대전과 계룡이지만 국민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많이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입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치러졌는데 제가 화상을 시킬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설명을 좀 주십시오. 저는 대기업이 올라오겠어요? 아니 근데 조건이 맞으면 되겠죠. 근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. 네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기업은 이윤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. 그 사람 이윤이 이윤을 추사하는 사람들 이윤을 추사 갈 수가 없어요. 나는 우리나라의 커다란 지금 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 불균형 문제로 해소하는 부분 한 딱 두 가지라고 보는데, 첫째는 대학교들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대기업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, 뉴욕 같은 경우가 뭐 시애틀과 뭐 보잉 사고 뭐 해가지고 뭐 시애틀 각 지역마다 대기업들 다 있잖아요.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서울에 있잖아요. 서울에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, 또 대학교가 다 저 괜찮은 대학들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국가를 제대로 균형 발전을 하려면 대기업들을 지원해야 되고 대학교를 지원해야 된다.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무슨 뭐 이런 것처럼 공대는 공대 같은 쪽으로 어느 한쪽 어느 저 지역으로 몰고 뭐 문과는 어느 한쪽 몰고 다 몰고 필요하다면은 서울 같은 경우 대학원 중심 정도 이 정도로 가는 형태 이 두 가지만 바꾸면 나는 뭐 저기 뭐 지금 뭐 공공기관 인전이 이건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게 딱 두 개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기업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는 이 부분들이 쉽지 않잖아요. 걔는 지금 인구가 5만 인구 되잖아요. 그럼 어차피 계룡이 오면은 대기업 오잖아요? 그러면은 사는 건 다 대전에 살아요. 솔직히 현실적으로 얘기해봅시다. 가장 그랬어요. 만약에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장과 특색에 맞게 나는 가야 된다 보고, 인구를 어떻게 지금 하루아침에 옛날처럼 뭐 어디 안산 만들 때하고 그 다음에 어디 뭐 분당 만들 때처럼 저 서울 수도권에 만약 그런 도시 만들 수가 없어요. 인구는 줄어들어가고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? 저는 그래서 그 특장과 특색이 있는 그런 도시 만들겠다.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저기 논산 들렸다 왔거든요. 오잖아요. 논산 분들은 계룡 떼어놨다고 지금 계룡 붙여놓고 지금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계룡의 특장이 뭐냐 하는 그런 속에서 저는 군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나
프로젝트, 뭐 산업들이나 하고 또 군 그런 그 기관 이런 데를 비밀 보관하고 그리고 또 하는 그런 그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더 하면서 이 대전이나 좀 대도시에서 살기 싫은 사람들이 대전 가까운 사람들이 이 계룡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좀 모으고 하는 특장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적어도 저기 여기에서 뭐 1, 2만, 뭐 2, 3만 정도 늘리겠다 하는 이런 현실성 있는 꿈들을 꿔야지, 질을 높이는 꿈을 꿔야지 저는 이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막 유치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 대기업들도요, 공장이나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, 대기업? 이것도요, 천안 바구니가 마지막 선이에요. 갈라버린 거예요. 나야, 제가 지금 뭐, 저기, 강원도에 김진태 지사가, 뭐, 제가 아끼는 후배지만, 그게 뭐 원주에다가 뭐, 반도체 단지 만든다, 그래가지고, 뭐 산도 뚫고, 뭐 무슨 뭐, 강도 뚫고 해서 막 진정한 눈을 푼다, 그러죠?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온다고 그러죠? 이런데 한다고 그러죠. 저는 태어나는데 뭐 당 빨리 움직여야 되면 문화 한쪽 안 해. 왜? 거기를 가려고 안 해. 갈 수가 없어요. 유정제를 해야 될 수 있나요? 아니, 그러면 왜냐하면 교육 문제하고 문화 문제. 그게 내가 엊그제 저기 우리 지역의 해외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2-3일 전에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했는데 이 얘기 중에 저도 유사한 그런 분들인데 그 경북의 이철우 지사가 구미에 구미가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구미 그 산단이 지금 소위 부실률이 부쩍 높잖아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 180만 평을 줄 테니까 좀 SK한테 얘기하고 SK 반도체 거기 좀 해달라 이거 얘기 현마이에요. 근데 최태원 대장하고 자기 얘기할 때가 있어 비행기들이 못 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기 지원들이 다 내려간다고 해서 뭐 못 간다고 갈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. 아, 그거 당연한 거죠. 그래서 마지노선이 경기도 밑에 평택인데 우리 저기 천안이나 아산까지는 가능하다 생각 사고에 따라서 더 다른 장점 메리트가 있으면 라고 하면서 뭐 지가 필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룡은 지금 뭐 누가 지금 궁금한 게 있죠? 얼마 정도 뭐 7만 되면서 뭐 7만 정도 되면서 그래서 4년 동안 만 명만 늘리더라도 뭐 우리 이제 시작을 또 시켜줄까요?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질 좋고 칩니다. 여러 가지 그런 그 삶의 그런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야죠. 저는 이 얘기만 하고, 내가 원흥에서 국회의원인데, 우리는 4년제 대학이 없다고 4년제 대학, 공약만 내면은, 그건 무조건 뭐, 크게 좀씩 갈 텐데, 그 공약 좀 내놨어. 난 죽어도 되면 죽었다. 4년제를 지금 반으로 줄여야 되는 판에 지금 뭐, 우리 지역에 4년제를, 대학 만든다? 그 얘기 지가, 직신도 보던 그런 얘기를. 그러면은 나는 뭐가 만드는지 대기업 문제는 좀 수치를 갖고 싶은데 고민스러운데 그래도 우리가 좀 좋은 제일 좋은 배신 있는 그 기업 한두 개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? 고민하고 있습니다.